아이들 일상 속에서 일단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을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정리하는 것부터 또 뭐 자기 빨래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갠다던가 그리고 또 뭐 사실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 밥을 엄마 이거 더 줘, 뭐 갖다 줘 이러면 제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이제 추가로 먹는 밥들이나 반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대구의 한 IB 인증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고요. 새 아이를 기르고 있는 엄마 진향숙이라고 합니다. 앉아서 반갑습니다. 아, 근데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 생각은 선생님이면 이제 교육 전문가잖아요. 아, 그래서 아이도 되게 잘 가르치고 잘 교육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아이를 이제 교육시키고 이제 육아를 하시는 입장에서 선생님도 보통 어떤 고민을 하나요?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중2 재앙어리라고 하죠. 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아이가 입학하면 내 아이가 뭐 학교에 잘 적응할까, 그리고 뭐 똑같이 고민합니다. 학원을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행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비슷한 고민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만의 소신을 갖고 이제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없이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기르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아이마다 다 달라서요. 하지만 아이를 힘들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는 조금 공통적인 그런 원인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피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게? 뭐 무리한 뭐 학습 스케줄을 짠다거나 학원 스케줄 같은 거, 그런 것들이나 또 제일 중요한 건 그 부모와의 관계인 것 같아요. 부모와 어떤 부모의 어떤 욕심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아이와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은 케이스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하자 이런 생각 쿵 줄기만 가지고 그 와중에서 저도 굉장히 시행착오도 겪고 고민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작가님 이제 이력 중에서 가장 뭔가 차별화된다? 좀 이제 특이한 게 이제 보통 초등학교가 아니고 이제 IB 인증 초등학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일반적인 초등학교하고 IB 인증 초등학교 어떻게 다른지. 보통 이 IB라는 것이 원래는 국제학교에서 운영하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대구에서는 이 IB라는 프로그램을 공교육에 도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도 이 IB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는 사실 교육과정인 것 같아요. 일반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렇게 과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데, IB 인증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학문적 주제라고 하거든요. 그 초학문적 주제를 이제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됩니다. 6가지의 초학문적 주제가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자신을 조직하는 방법,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가 사는 지구라는 6가지의 초학문적 주제를 1년 동안 다룹니다. 그리고 그 초학문적 주제 하나마다 탐구 단원을 하나씩 꾸려 나갑니다. 그래서 1년에 총 6개의 탐구 단원을 아이들이 공부하게 되고요. 이 초학문적 주제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쭉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년에 6개의 탐구 단원, 6년 동안 총 36개의 이제 탐구 단원을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36개가 겹치거나 이런 중복 없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6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탐구 단원의 경우에는 아이들 스스로 탐구 주제를 정하고 그 탐구를 스스로 해나가고 마지막에 탐구 전시회 발표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 질문 하나를 가지고 6년 동안 계속 밟아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답들이 나와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저도 사실 올해 이제 발령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구인가라면 직업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뭐 내가 좋아하는 뭐 강점,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가지고 이제 아이의 직업 세계와 연관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IB 인증 그 학교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
그것도 궁금해요. 네. 어떤가요? 사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네. 그래도 반응이 저희 학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네. 그리고 사실 시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데다가 아이들이 아직까지는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입시와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네. 있다 보니까 네, 훨씬 더 아이들이 사고력이나 경험치 같은 게 더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의 학부모님들도 사실 계시고요. 일부러 인천에 있는 어떤 학부모님께서 이제 저희 학교로 공교육의 아이비를 네. 이제 경험하고 싶다고 이렇게 전학을 오고 싶다고 이렇게 네, 연락이 오기도 하거든요. 네. 전국에서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전학 오고 싶다고. 이게 전국에 몇 개 없나요? 이게? 네, 네. 지금 현재 네. 대구에 3개 정도 있고 네. 제주에도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긴 적네요. 그리고 한 반에 몇 명이나 있어요, 아이들? 저희는 좀 적은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적은 반은 18명 정도, 네, 많은 반은 20명 조금 넘어요. 22명 정도. 그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뭐 일반적인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네. 공부를 한다면 시험을 통해서 학업 성취를 평가를 하잖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이제 뭐 우리는 누구인가 네. 이런 약간 철학적인 주제들은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평가 방법이 사실 네. 다양하게 있는데요. IB에서는 꼭 우리가 한국에서 하는 그런 평가를 평가만을 평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하고 있는 어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이 관찰하는 그런 체크리스트 뭐 이런 것들도 다 평가로 이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하나의 탐구 단원이 끝나고 나면 뭐 발표회를 연다거나 네. 아니면 박람회를 연다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평가의 형태로 보거든요. 그래서 평가의 형태를 굉장히 다양화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자기 성찰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탐구 단원이 끝날 때마다 자기 평가도 스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IB 인증 초등학교에서 근무도 하시고 하시면서 초등 강점 직공부라는 네. 책을 내신 거잖아요. 네.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게 IB 인증 학교 교육 커리큘럼과 작가님이 생각하신 그 교육 철학, 강점 직공부 네.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이게 아이들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는다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접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IB에서는 굉장히 학습자 주도성을 중요시 여기거든요. 네, 그래서 탐구 주제를 정할 때도 아이들 스스로 이제 하고 싶은 네, 탐구 주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실제로 이제 인증이나 이런 걸 받을 때 평가 기관에서 인증 기관에서 와서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하거든요. 너 이런 탐구는 네가 스스로 선택한 거니? 이런 식으로 학생들을 네. 한 시간 동안 인터뷰를 한대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그래 했다고 해 이렇게 하기도 쉬운데 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학교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아이들 스스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로 제가 이거는 근무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학교에 놀이터를 이제 설치를 하게 네. 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예산을 받아서 놀이터를 설치하는데 아이들 스스로 그 놀이터를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회의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예산상의 한계 네. 때문에 네. 아이들이 계획했던 그대로의 모습을 구현하지는 못했지만 네. 예산상의 그런 제약 안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터의 모습을 구현하도록 일단 최대한의 노력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 만들어 간다는 거 그것들을 사실은 어떤 제도나 교사들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네. 최대한 그런 것 없이 아이들 스스로 뭔가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또 강점 직공부랑 굉장히 닮은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아이들이 선호하는 것을 이렇게 좀 깊게 한 가지 주제를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접점이 있어서 네, 저는 굉장히 재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뭐 전반적인 그 운영에 다 참여를 시키는군요, 일종의. 네, 그렇죠. 분명 복도나 네. 그리고 도서관이나 그리고 급식소 앞에 가면 네. 뭐 이렇게 잘 꾸며지진 않았어요. 잘 꾸며지지 않은 그냥 이젤패드 하얀 거에 막 아이들 글씨로 규칙이나 이런 게 막 적혀 있습니다. 도서관 떠들지 말 것 뭐 네, 네.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정해서 붙인 이제 네. 그런 규칙들이 곳곳에서 볼 수 있거든요. 다르긴 다르네요. 그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봤을 네. 때 일단 아이들이 일단은 요즘 뭐 스마트폰도 많이 하고 귀차니즘이 되게 많이 나서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 뭔가 하는 아이를 네. 그럼 뭐 걱정이 없겠죠? 아, 네네. 근데 이제 잘하는 것도 없고
뭔가 자기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아이들을 네. 좀 바꾸는 방법? 이런 것도 혹시 있을까요? 아이들 일상 속에서 네. 일단 작은 일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자기 물건을 제자리에 이렇게 갖다 놓는 거, 정리하는 네. 것부터 또 뭐 자기 빨래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갠다던가 그리고 또 뭐 사실 가족들이 밥을 먹을 때 저는 애가 셋이다 보니 네네. 밥을 엄마 이거 더 줘, 뭐 갖다 줘 이러면 제가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이제 추가로 먹는 밥들이나 반찬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아이들 주도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될 수 있겠고 또 두 번째는 네. 아이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게 저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소하게는 자기의 뭐 연필, 공책, 뭐 옷 이런 것들을 골라보게 하거나 또는 뭐 자기가 듣는 수업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뭐 학원 수업이라던가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방과 후 학교 수업 같은 것들을 아이 스스로 선택해보는 그런 경험들 또 그리고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는 가장 큰 것은 저는 용돈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이에게 스스로 용돈을 주고 그 용돈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도 사보고 여러 가지 선택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을 하기에 용돈 관리를 시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택권을 주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정생활에 아이들이 네네. 작은 거라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족 여행을 간다 그럴 때는 여행 일정을 아이에게 이렇게 네. 따보도록 네, 하고요.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때 조금 참여를 시키면 좋은 것 같아요. 뭐 이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아이의 뭐 등록금 같은 거는 저희 집은 이제 굉장히 장기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계획을 할 때 아이도 이제 의사결정에 참여를 시켜도 좋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조금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은 네. 입학을 전후로 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전후로 해서 계란프라이를 가르치거든요. 네. 굉장히 사소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 계란프라이라는 거 하나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더라고요. 처음에 그냥 한번 가르쳐볼까 해서 이렇게 계란프라이를 가르쳤을 뿐인데 네. 애가 갑자기 밥도 스스로 차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란프라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있는 김치랑 김이랑 이런 걸 꺼내서 한 끼 식사를 이렇게 뚝딱 만들어내고 배가 고플 때 엄마 나 계란프라이 해먹어도 돼?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이제 간식도 해결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자기가 어른들만 할 줄 알았던 요리를 스스로 이제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렇게 주도성이 발현이 되더라고요. 또 뭐 김밥, 뭐 비빔밥, 뭐 샌드위치 이렇게 또 계란 후라이가 굉장히 응용을 하기가 좋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런 요리가 있을 때마다 자기가 하겠다고 네, 이렇게 하는 걸로 봤을 때 네, 굉장히 아이들 주도성을 높이는데 저희 집에서는 큰 역할을 한 것이 계란 프라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권을 준 건데 네. 점점 커지는군요. 이게. 네, 이렇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시작이 되게 어렵다. 애들이 뭐 관심 있게 막 나 하고 싶 이러면은 네. 뭐 시키는 게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네. 뭐 하기 싫다 난 그냥 하기 싫어 이런 아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런 아이들은 좀 어떻게 좀 처음에 유도를 하면 좋을까요? 같이 일단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네. 그래도 부모와 일단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네, 시작하는 것이 그렇게 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주도성을 줄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조금 습관화가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컸을 때 이제 네가 해봐라 이렇게 되면 그게 오히려 힘들어지는 것 같고 네, 어릴 때부터 조금 습관화 시키면 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